저도 이거 운영법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플레이하면 바로 아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시체술에 이거 되게 중요하고 얘로 얘를 깔아놓은 다음에 얘가 뒤지면은 그때 얘를 4코로 내. 그 다음에 10만화 때 노은 페라투를 6번 내는 거야. 또는 노은 페라투를 5번만 내고 불길한 은행원 이 콤보가 맞는 것 같아. 이해했어 이제.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. 졸개 한 장 빼는 거요? 아 근데 졸개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래. 근데 그렇다고 저거 들고 가기는 별로 안 좋아서 이번에 이제 졸개 찾는 게 먼저니까. 전원댁 상대로 괜찮지. 버티니 형식이면은 결국에 먼저 플레이 하게 되는 쪽은 먼저 압박하는 거 저쪽 제 쪽이니까 생전만 좀 잘 조절해주면은 제가 이길 것 같아요. 그리고 민병대가 들어가는 이유는 어그로대 기사가 또 많기 때문에. 여기서는 상대 영능 쓰고 이거는 지금 부두 인형 괜찮아요. 왜냐면 제가 생존을 못 돌렸거든요. 동전을 아낀다? 솔직히 그건 말도 안 되고. 이제 그들도 날 섬기겠지. 은행원 리솔 탈진은 오죠. 그리고 소환의 문이랑 연계되면 은행원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생전 먼저 해도 기대치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이걸로 갑시다. 태양계잡이 2다음 턴에 낼 수 있어서 좋은 건 사실인데 어차피 2다음 턴에 민병대 두 개 낼 거니까. 걔 상대로는 민병대가 크게 가치가 없어서 그리고 그냥 내도 돼요. 고드프리 핸드 털어야 되는 입장이라 물론 무기 껴주는 게 제일 좋긴 해. 전투 준비. 전투 준비. 자비로운 춤을 선사해 주지. 빨리 그 친구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그 기계 그 녀석 이름 뭐야? 걔가 나와줘야 되는데. 형 왼쪽 아래 이스터 에그 한 번만 해줘. 저거는 크게 상관없어. 어차피 탈진 오는 건 저쪽이니까. 여기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희망이 사라지지 못해. 저쪽도 탈진전 갈 생각인데 내가 더 할 만해. 디오가님 100개 뜬금없지만 피규 팔아요. 잠시만요. 어둠이 예언한 수도 없는 짐승 녀석 희망이 사라진 비명조차 남기지 않으리라.
이거 하나 그냥 내야 될 것 같거든요. 아, 이제 고민되는 게 얘를 넣을지 아니면 소환의 문을 넣을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얘를 넣으면 되긴 해. 그래서 전 얘를 넣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탈진이 오지 않는 거야. 소환의 문 살면 아마 영웅 능력 방패 비춰내기 할 것이고, 이렇게 살면 좆같고. 미쳤네, 확률. 이제 생존 안 해야 돼서 일단 이게 맞고요. 와, 근데 난투에서 그거 사는 거 존나 오바였다. 어, 이거 그냥 써버리네. 나쁘지 않은 판단이야. 드로우도 보고 있지 않고. 와, 이거 또 사기당할 것 같아. 아, 올빼미 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, 나. 이 6장 차이를 논페라투 2장으로 줄여야 되는데 괜찮아, 잔상이니까. 저런 덱은 피울도 쓸 것 같아서 과거 내주지 맙시다. 어차피 민병대도 있는데. 6장 차이 5콕 저는 영웅 능력으로 계속 이득 보면 되거든요? 저기는 계속 방어도 깎이잖아 결국에는. 그거 쓰겠다. 그 소용돌이 그 개 같은 거.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.
여기까진 맞는데 드로우를 보면 안 돼. 지금 여섯 장이나 차이 나서. 모도 하나 써야겠네요. 이거 털어야 돼서. 빈병대 하나 쓰자.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.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. 귀가 있다면 듣고. 들어오 봐주면 내 입장에서 좋지. 아, 이거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. 지금 상황 자르는 게 맞단 말이야. 잘라야 잘 잘랐다고 소문이 날까. 와, 이거 두 장이 그러면은 그거네. 네 마법은 소용없어. 잔상맨이랑 은행원? 개같은. 에바잖아! 나이사 두 개는! 어? 잠깐 방패 맞게 써서.
잠깐만요. 이거 내면은 4코. 아, 이게 맞긴 하다. 근데 아, 내 문 없어도 똑같이 되긴 해요. 왜 6코, 2코, 2코 총 10코니까. 아니, 문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낸 거야. 와, 씨발 피울. 왜 썼냐고요? 내 기회가 없으니까. 얼마 없대. 짝꿍 같은. 이걸 안 잡는다. 이거 살리기만 해봐. 근데 게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그것 때문에, 그 소환의 문이 핸드에 들어와서. 난 탈진이 오지 않는다. 단 한 번이라도 저 친구가 이거 잡는 걸 놓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. 아니요, 노은페라투 태우는 거는 불가능했고 버텨야 돼. 안 그럼 둘 중 하나가 못 들어가서 탈진이 먼저 와버리거든요. 저 피울도 결국에 끝날 거고, 나는 계속 하수인 될 수 있는 거고. 이제 뭘 할래? 어느 게 옳았다라고 하긴 힘든데. 어, 존나 아닐? 아닐 딸이 아닐 따. 피울 점점 이제 나중에 손잡이만 남거든요?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이거 그 전에 한번 내는 게 맞았겠다. 좀 욕심냈다. 근데 그래도 뭐 끝났으니까. 절대 못 이겨 이거. 천사가 뒤졌다 깨어나야 돼 이거.
아니요, 3판 2선이에요. 4덱 정복전. 자, 이러면 이제 모독강 나오죠? 잠깐만. 아, 진짜 개드럽네, 전사. 아, 뭐, 나 한 팔 20분 동안 했어! 아, 이거 노은 페라토 냈으면은, 기존, 그 전에 그냥 생으로, 그럼 무조건 이겼겠다. 내가 플랜을 잘못 짰어. 그러니까 내가 플랜을, 그, 뭐냐. 나는 이 안에, 얘가 뒤지면 소환의 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, 소환의 문이, 이미 다 핸드에 들어왔어.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. 차만 너를 향해 줄 수 없던 세 글자.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. 나 혼자 말아.